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6일 화요일 삶의 예배 읽기. 제목 복음은. 본문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의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섹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거스틴도 조지 물려도 죄악의 밑바닥을 헤매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던 죄인들 중에서도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잔악계나 자랑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에서도 자기 변론 대신 복음을 전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우리의 자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의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스스로 찾아오는 전도대에 참여하여 전도하다가 전도가 생활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3분 기도에 참여하여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자.